아이스크림 에듀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맡고 있고 지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교육 분야에 적용하는 소위 에듀테크라는 이름으로 요즘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요.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발 이제 맡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에 사실 연구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는 지금 우리의 주력 서비스인 아이스크림 홈런을 연구 개발했고 이제 서비스 운영 부분도 일정 부분 맡고 있는데요. 지능정보기술연구소는 그 다음을 준비하는 AWS는 준비 기간도 역시 다른 경쟁 클라우드사보다 좀 길었던 만큼 제공되는 컴포넌트들도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컴포넌트들까지 있어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다른 경쟁사들과 같은 이 프루프 오브 컨셉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능과 안정성이 탁월하다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를 검증해보는 실제로 인스트루먼트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을 다 평가하고 이 서버를 구축해서 그 서버에 시스템을 올려서 또 거기에 데이터를 흘려보거나 또는 개체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 시간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을 거예요. 더욱이 요즘은 국내향 서비스만 개발하는 회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글로벌향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멀티링구얼 서비스를 인터페이스로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클라우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도 사실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얹히려고 계획한 것도 글로벌향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였고 필요한 경우에 해외 진출 지역에 바로바로 리플리케이션해서 POC를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클라우드 상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라는 기술이나 클라우드 상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체제로 바뀐다고 하면 대학의 커리큘럼이 그 부분을 상당 부분 소화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내에서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의 재정이 여유가 있는 편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를테면 AWS Educate 프로그램 같은 것을 대학에서 활용한다면 기초 지식을 배운 다음에 응용 부분을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나오면 훨씬 더 유능하고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이 훨씬 많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사실은 배움의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저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기업 가치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지능정보기술연구소는 그런 측면에서 적정 기술화된 그 새로운 기술들을 교육 분야에 도입하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